제가 보기에는 그림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. 조금 뭔가 움직이는 게 있으면은 제가 그것을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벽을 막 긁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. 시끄러, 일로 와. 근데 자기 그림자가 잘 비치는 쪽 가서는 상당히 심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. 얘가 그림자를 지금 대하는 태도가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을 못하고요. 제3의 인격,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.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지금 잭돌이가 보이는 반응은 굉장히 다가가고 싶어하는 존재로 지금 느껴지거든요. 이게 잭돌이 엄마 잭길이거든요. 근데 좀 더 시간이 흐를수록 얘가 갈수록 도가 지나칠 정도로 더 심해졌어요. 개들은 후각이 상당히 뛰어납니다. 그래서 엄마 측기가 있는 것은 개가 기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. 잭돌이가 이 방석에 대한 향수를 더 가질 수가 있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. 잭돌아. 잭돌아. 괜찮아. 괜찮아. 잭돌이 괜찮아. 단순히 얘가 좀 그림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만 저희는 생각했지 그렇게까지는 어미에 대한 생각을 할 줄은 전혀 생각을 진짜 못했어.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hat I'll ever know. 이제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.